안녕하세요. 298페이지 법정저당권 할 차례죠. 법정저당권은 민법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 뭐 법정저당권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읽어보면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649조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개실무상은 이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법정저당권도 양도할 때에는 중개재산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13번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이 미공시 예를 들면 뭐 정원수, 정원석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이 묻지 않는데 너무 많은 것을 특약을 맺게 되면은 오히려 계약이 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99페이지 14번의 소유 형태. 이것도 역시 다 민법 내용인데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A, B, C가 있으면 만약에 B 지분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인 경우 인적 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게 공유입니다.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할 수 있죠. 전부 민법 내용입니다.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운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법인인 경우 등기된 법인의 경우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이제 등기 안 된 법인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 총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소유 형태 민법에서는 한 문제 나오지만 우리 중개실무에는 해마다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뭐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아홉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아홉 가지죠. 지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 사항을 했고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아홉 가지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0페이지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중에서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양가로 1번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그래서 만약에 시세가 3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도인이 5억 받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면 의뢰 접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중개사무소인 접수는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사장님 이거는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시세보다 높게 내놨다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3억짜리를 5억에 내놓으면 매수인이 오면 이 부동산 5억입니다 하면 안 되고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래 예정금액 일종의 시세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종전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5년 동안 보존하고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또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고 그리고 거래계약서에도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기재를 하여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양가로 1번 거래 예정금액이 있는데 이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다섯 번 나옵니다. 을의 가격, 금액, 가액 같은 말입니다. 을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같은 말입니다. 예정가격, 예정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을의 가격은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기재사항입니다. 서식 기재사항이고요. 을의 가격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도 을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을의 가격은 호가입니다. 호가. 매도인이 임대인이 받고 싶은 만큼 부르는 금액이 호가죠. 이게 을의 금액이고요. 거래 예정가격은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인데 거래 예정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다섯 번 나옵니다. 확인설명사항입니다. 확인설명사항,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를 기재하는데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가격 또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계약 성사된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입법의 불비지만 어쨌든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받는다라고 서식에 기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 거래 금액으로 중개보수는 받습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실제 만약에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시세가 1억인데 9,500에 팔렸으면 9,500에 중개보수 받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서식에 대해서 확인설명서 서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는데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가가 거래 예정가격 그 다음에 수가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이 거래 예정 가격이 있고요. 시세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거래계약서에는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가 있는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이 거래금액, 이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지 계약서에 가짜 거래금액 적으면 안 되죠. 다운계약서 적으면 이게 실제 거래가격을 적는다고요. 이게 금이 거래의 거래금액입니다.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금인계약서에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암기 프린터 이게 9번에 있고요. 이게 암기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 당사자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목적,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 암기 프린트 10번 찾았습니까? 10번 여기에 대금 지급이 있는데 이 대금은 실제 거래 대금이야지 가짜 대금 적으면 안 되죠. 원칙은 대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신고해야 될 사항이 13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터에 13번에 있네요. 13번에 보면은 입자 실종,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게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입주 자금조달계획, 이건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 3억 이상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이게 실제 거래가격, 이게 바로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실이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기한, 부동산 소재지,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다음에 15번 암기 프린트 15번에 보면은 거래 변경신고사항, 변경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변경 신고해야 될 사항에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사항에 지분 변경,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도면 가기 할 때 이 가가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 그 암기 프린트 15번에 보면 15번에 동그라미 7번 거래 가격이면 이게 실제 거래 가격이죠.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고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암기 프린트 15번에 지분 비율, 지분은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변경은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변경할 때 경은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도면 가기 할 때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면은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가격, 조건 기한입니다. 기는. 자, 그래서 이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요. 가격. 그래서 의뢰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실제 거래 금액을 쓰는 표현을, 우리 법에 쓰는 표현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사항. 오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에는 문제 아직 안 풀어보셨어요?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302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303페이지에 보면 유의사항 2번에 보면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보호지구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다고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303페이지 유의사항 2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5번 시설물의 상태, 6번 벽면 및 도배 상태, 7번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게 그 다음에 308페이지, 306페이지 입지 조건, 9번 조세에 관한 사항, 취득 관련 조세.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게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인데 먼저 312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서식을 보면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위 주거용, 1위 주거용이고 2가 비주거용이고요. 비주거용. 그 다음에 3의 서식이 있는데 3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4의 서식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서식이 출제되면은. 근데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서식이. 자, 먼저 1의 서식이고요. 그 밑에 보면 확인 설명 자료가 있는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 보면은 등기 권리증, 그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형도면은 확인 설명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 설명서 서식에 명시되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형도면은 없잖아요. 조금 전에 그 읽어본 등기 권리증은 있지만 사실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을 등기법에서는 등기 필정보라고 하죠. 우리 동네말로 등기 권리증 이런 말 쓰잖아요. 법정 용어는 등기 필정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등기 필정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그 취지를 여기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 많이 기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다가구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다가구 뭐 예를 들면 그 다가구 선순위 세입자들 다 설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음 이렇게 적어놓더라고요. 그럼 요구는 했다는 이야기죠.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어놓은 것은 그 책임 안 질 것들을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 1번이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큰 타이틀을 보면 1번이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313페이지 2번이 큰 타이틀, 2번이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3번이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을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 이 네 가지 서식,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냐면 대권, 금세, 실수, 대권, 금세, 실수 요 여섯 개는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그 1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7번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13번 중개보수 할 때 씁니다. 이 대권 금세 실수 이건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에 보면 거기에 건축물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이 있는데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는데요. 경주 포항 지진 때문에 생겼는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어린이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1의 서식과 2의 서식만 해당되죠. 3의 서식 즉 토지의 경우는 뭐 내진 설계 할 수가 없잖아요. 1, 2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제가 대상 물건의 표시는 네 가지 서식 다 기재된다 했는데 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 이거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토지는 위반 건축물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있는데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상은 여기에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9번에 보면 실제 권리관계도 있잖아요. 313페이지.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뭐예요?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아니면 세부 확인사항이다. 답은 기본 확인사항은 어린이한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어린이한테 안 물어봐도 세부 확인사항은 어린이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거나 또는 어린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임차권은 뭐냐고요.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2번 권리관계 여기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에 적으면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 안 된 임차권은 313페이지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다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등기부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를 보고 적으면 되고 소유권 이외에는 을구 보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가 출제됐습니다. 즉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하는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기재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또 이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4페이지에 보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기재 요령이 나와 있어요. 이 서식 기재 요령이 그 5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번 입지 조건이 있네요. 입지 조건이 있는데 입지 조건을 보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가 뭐냐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인데 1의 서식은 이 도대주 교판이 4개가
입지 조건입니다. 이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해당되고 교육시설, 판매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뒤에 보면 이의 서식이 있어요. 지금 31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입지 조건. 그럼 이의 서식은 어디 있어요? 이의 서식은 31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에는 도, 대, 주 세 개만 있잖아요. 3의 서식은 어디 있어요? 3의 서식은 318페이지 318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입지 조건 보니까 도, 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 걸 앞에 정리되어 있어요. 앞에. 근데 이걸 먼저 앞에 걸부터 보는 것보다 지금 310페이지에 보면 정리는 되어 있어요. 310페이지 그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에 보니까 주거용은 도, 대, 주, 교판, 비주거용은 도, 대, 주, 토지는 도, 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리는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식을 한번 보고 313페이지에 보면은 비선호시설이 있습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비선호시설 요건 1의 서식과 2의 서식에만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예정 금액은 모두 다 모든 서식 기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입법의 불비예요. 사실은 확인설명서 적을 때는 이미 거래계약서를 적고 나서 그때 바로 확인설명서를 적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래금액이 있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에다가 거래예정금액 시세를 적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현업에서는 그냥 실제 거래금액을 여기 거래예정금액이라고 적어요. 그럼 만약에 1억이 실제 거래되는데 시세가 1억 천이다 또는 9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요. 이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날에. 왜냐하면 계약서를 확인 설명서는 계약 성립되고 나면 적죠. 계약 성립되기 전에는 설명만 하지 설명서 적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을 적을 필요 있냐 하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실제 거래 금액이면 계약서에 있는데 또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쨌든 입법의 불비이기 때문에 법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래 예정 금액은 옛날에는 이걸 안 적었어요. 설명은 했지만 시세를. 근데 지금은 적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는 사항이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 등에 보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 설명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보면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만 있습니다. 서식에 기재하는 것은 인지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은 취득관련 조세지만 서식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는데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한 건데 세법에 여기 다 기재해놨어요. 이 말은 6월 1일 날 쉽게 말하면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매수인은 6월 1일 하면 안 사겠다. 매도인은 6월 1일 아니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설득하는 게 더 좋겠어요? 설득하기 쉬운 거는 매수인을 설득하기가 더 쉬워요. 재산세는 100만 원 내려면 한 10억 해야 돼 시세가. 근데 이 금매물이다. 종부세 금매물이다. 그래서 싸게 나왔다. 세금 내더라도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더 쉽다고요. 지금도 지금 매물이 씨가 말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니까 그 피하려고 이미 3월 달에 2월 달에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초에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안 된다 하더라고요. 4월 달부터 지금 양도세 중과세 되잖아요.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 그래서 재산세 만약에 그러면 판례가 있는데요. 재산세 이런 걸 설명 세금 설명을 잘못했어요.
취득 관련 조세가 농어가 주택이어 가지고 1% 1.1% 뭐 얼마 하여튼 세금이 1%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13% 정도 고가 주택 고급 주택이어 가지고 별장 고급 주택에 해당되어 가지고 십몇 퍼센트 나와 가지고 10% 넘게 차이가 났어요. 설명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설명 취득세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1,100만 원 나왔어요. 소송 제기했다고 네가 설명 잘못해 가지고 세금 1,000만 원 더 나온 거는 네가 내라. 개업공개사한테. 그럼 판례는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설명을 잘못했다고요. 세율을 십몇 프로라고 적어줬다고. 고급주택인데 농어가주택 최고 싼 걸 적어줬다고 세율을. 그럼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조세법정주의로 세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설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불측의 손해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위반하여 행정상 제재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받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건 별도로 논의할 부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 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그 소송에 휘말리면 그 변호사 사고 하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게 좋아요.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또 엉터리로 적어주면 안 되겠죠. 확인 설명서에. 모르면 차라리 최고 높은 세율을 적어두든지 아니면 표준 세율을 적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틀리게 하면은 안 된다고요. 뭐 표준 세율 뭐 4.6% 취득세 적어놓고 거기다가 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취득세는 뭐 1%, 2%, 3% 다 다르죠. 4%.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최고 높은 세율을 차라리 적어주든지 정 모르면. 근데 물어보고 세무사한 가장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국세청 조사관이 가장 잘 알더라고요. 세무조사를 나가는 사람들. 거기 물어보고 세법 확인해보고 세법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물어보면 예, 그 답이 일치하면 그게 맞는 답이에요. 저도 이준호 선생님한테 자주 물어봐요. 최고 통화 많이 해. 세금 물어보려고. 저도 모르는데 자꾸 저한테 수업 들었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세금을 또 틀리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세법선생님한테 확인하고 또 국세청 조사관한테도 확인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 명만 딱 물어보면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세법선생님 전화번호는 꼭 물어봐 놓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리고 특히 6월 1일 이게 작년에 신설됐다. 대상 물건 소유 물건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재산세 이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을 사고 팔았는데 이 시점에 세금을 두 개 낸 거예요. 산 집도 세금 내고 판 집도 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판 집, 산 집 둘 다 낼 수도 있죠. 6월 1일 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팔았으면 판 집 누가 내야 돼요? 판 집 세금은 매도인 내야 돼요. 6월 1일 날 가지고 있었으니까 매도자가 내야 돼요. 가지고 6월 1일 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그날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세금 다 내야 되니까 잘못하면 그 시점에 잘못하면 둘 다 내야 될 수도 있죠. 판 집, 산 집.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 단독경보형, 소방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 6월 전에는 비상벨 소화전을 설명하도록 하던 게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바뀌었고요.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그 오른쪽에 아파트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파트 제가 오늘도 집에서 보니까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아파트에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그게 화재 열 감지기도 있고요. 뭐 소리로 열 감지기 하여튼 이 화재 열로 감지 감지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더라고요. 그 설비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가스레인지 위에는 보니까 가스 감지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스 태워 먹었는데 불은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가스 아예 그 막
냄비에 열라고 이러니까 자동으로 꺼져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만 해당됩니다. 주거용만.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비상벨 소화전이에요. 주거용만 해당되는데 주거용도 아파트는 단독 그 오른쪽에 적혀져 있죠. 조그마한 글씨로. 표에 서식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개보수 및 실비경비과 산출 내역. 이게 동그라미 13번이죠. 뒤에 한번 보시면 314페이지, 314페이지에 중개보수에 관한 거, 중개보수에 관한 게 몇 번에 있어요? 10번. 10번에 보니까 314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개사와 을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대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 이 거래 예정금액 밑줄 치시라고 적어놨잖아요. 아까 이게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가치 이렇게 기재한다고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가치 기재한다.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요. 실제로 중개보수를 시세로 받는 건 아니죠. 실제 거래금액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어도 악법도 법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확인설명서 기재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환경조건 12번의 환경조건의 1소진 1조소음진동 환경조건 이것은 1의 서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작년 6월에 신설된 게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하죠. 서명 또는 날인하잖아요. 맨 밑에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인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31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근데 왜 서명 또는 날인하냐 보면 그 바로 위에 공개사법 제25조 3항 및 제30조 5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위 중개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따른 확인 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서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옛날에는 확인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라고만 돼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도 듣고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도 받았다는 말을 여기다 추가했다고요. 왜 추가했냐면 의뢰인들이 오히려 의뢰인들이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받아놓고도 나중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찢어버리고 안 받았다고 하니까 입증할 수가 지금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제증서를 그 화일에 넣어가지고 주더라고. 화일에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하고 보증관계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이거 세 개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화일에. 그 제가 연수교육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이거 받은 거 찢어버리고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 국토부에 제가 그 일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설을 했다고 얘기해. 이제 안 받았다 소리 못하겠죠. 여기 서명 또는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 요즘 대출 같은 거 받아도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보니까 확인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이렇게 자필로 적으라더라고요.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이렇게 자필로 적으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설명 안 들었다 이해 안 됐다 이런 말 할 수는 사실은 이해 안 됐어요. 이해하려고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읽어보면 못해. 대출 무서워서 엄청나게 무서운 거 많이 적어놨다고요. 그 뭐 일단은 읽어보라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냥 자서하세요 하더라고. 자서도 하세요 해놓고 맨 마지막에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이 말 자필로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자필을 의뢰인들 자필을 많이 받아놔야 돼요. 특히 그 다가구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다가구 주택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가 많잖아요. 거기에 은행 융자까지 끼고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 버리면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면 실제로는 그 판례를 보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의 시기와 종기까지도 다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것까지도 다 설명해야 돼. 후순위 세입자한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매매 20억짜리 통매매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매수인한테 그 주인한테 계약서하고 원본 다 달라고 해라. 그렇게 개업공개사 가면 막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렇게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매도인이 더 급하거든요.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앞에 310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네 가지 서식 뒤에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비교 정리해 놨어요. 뒤에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해 안 되면 서식을 뒤에 찾아보라고요.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10페이지 보면 대권, 금세, 실수 이 여섯 개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7번, 8번, 9번, 13번은 보니까 네 가지 서식에 다 해당된다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동그라미로. 다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이거는 3의 서식하고 4의 서식에는 해당상이 없죠. 3이 토지잖아요. 토지에 뭐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안 하잖아요. 그 1, 2의 서식에만 기재된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4의 서식 임목 광업재단 공량재단은 해당상이 없습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시작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가 도로 그 도가 뭔지 그 311페이지 맨 위에 적어놨는데 도대주 교판이 뭔지 도대차 교판이라고 적어놨죠. 차를 주로 고치세요. 31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도대주 교판 도대차 교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나 주나 같기는 같아요.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도대주라고 해놨으니까 뒤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주로 고치는 게 좋겠죠. 주차장이라는 얘기예요. 차든 차라도 상관은 없어요. 대권 검세 실수가 뭔지 일소진이 뭔지 그 약자를 적어놨잖아요. 그 도대주 교판으로 고치시라고 도대차 교판을 차나 주나 같아요. 주차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는 건물이 있어야 관리할 거 아니에요. 1, 2의 서식만 해당되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3은 토지니까 해당 사항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해당된다. 지금 310페이지 보고 있어요. 비선호 시설. 이게 확인 설명을 100% 잘할 수가 없는 게 호불호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는 개인차가 있어서 다 다르죠. 그래도 이걸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주유소 있는 거 왜 설명 안 했냐 나는 싫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면 백화점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4대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혐오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비선호시설로 용어를 바꿨어요.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이거 거의 교육공개사는 그럼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어린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죠. 그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고 늘어지면 시비 걸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확인설명 위반은 업무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시켰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돈으로 차를 떼우면 되는데 무조건 업무정지 업무 못하게 해버리면 그건 엄청난 타격이겠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모두 다 해당되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실제 권리관계 모두 다 해당되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은 소방에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 2의 서식에는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건물 있는 1, 2의 서식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벽면 및 도배 상태 예, 벽면 및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다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 상태는 기재하는데 도배 상태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2의 서식은 3, 4의 서식은 도배 안 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1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모든 서식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4의 서식이 있고 우리 책에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영문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 된 서식?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영문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서식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 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0만 명이 그중에서 9분의 1이 100만 명이 외국인이래요. 지금 거주자 서울 거주자 중에 900만 명 중에 9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확인 설명서 서식이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똑같이 이걸 그대로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2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